안녕하세요. 아,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 네. 제 남자친구 앞에 이렇게 질문할 때, 오빠 나 왜 좋아? 그때 어떤 대답이 듣고 싶어요? 예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도 예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예쁘니까. 아, 그냥 예쁘니까가 좋아요? 예쁘니까. 너밖에 안 보여. 오, 좋아요.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할 좀 해요? 조금만. 오케이. 근데 질문했어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질문할 때, 네. 오빠 나 왜 좋아? 그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기대해요? 어, 진짜요? 네. 그럼 어떤 대답 듣고 싶어요? 그냥 성격 좋아, 똑똑하니까. 아, 그래요? 좀 너무 기쁜 대답이에요. 웃겨니까. 이런, 그냥 성격, 필름이 있으니까. 예쁘니까, 그냥 많아. 여자, 그래. 예쁜 여자 많아. 그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분들이 네. 질문을 하는 게 그 질문에 대한 얘기 같은데 제 생각은 그냥 좋으니까 만나는 건데 굳이 그 질문이 필요한가.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이런 질문이 안 돼요? 아니, 이상한 건 아닌데 물론 궁금할 수도 있고 저도 궁금할 때도 있는데 네네. 굳이 그게 막 뭐, 그냥 예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다야? 라는 반응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쁘다는 말은 그거는 좋고요. 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제 뭐 성격이 좋다던가 뭐 너가 매력이 있어서 좋아 이런 대답.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cuse me? 안녕하세요. Do you speak a little bit of Korean? A little bit. Oh, can you come here because the light? I want you guys to look beautiful. Oh, that's right. Exactly. Okay. When you ask this question, 네가 나 왜 좋아? 나 왜 사랑해? 그때 어떤 대답이 듣고 싶어요? 아니면 기대요? 짱이니까. They're like, you are the coolest. Okay. What about you, ma'am? You're great. I see. Thank you so much. 그냥 뭐 너니까 다 좋아. 약간 이런. What's that?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게 좋아, 뭐 예뻐서 좋아, 뭐 이런 한 가지, 두 가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사람만이 아는 뭔가를 얘기하면 더 특별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바이바이. 예쁘게 보여요. 알씨. 감사합니다. 예쁘니까? 알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요. 저는 솔직히 나 외적인 칭찬도 좋지만 뭐 너가 예뻐서 좋아 이런 말도 솔직히 제일 듣고 싶지만 좀 더 저의 퍼스널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너의 성격이 이런 점이 좋고 너가 뭐 이럴 때 나는 이런 점이 좋고 약간 구체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는 또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질문인데요. 괜찮아요? 네. 네, 제가 질문인데 여자들이 가끔 남자친구한테 오빠 나 왜 좋아? 그때 어떤 대답이 듣고 싶어요? 아니면 기대요? What's the word for English? The ideal type. The ideal type.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 타입이야. 이런 걸로? 그래요? 그리고 what about you? 어떤 대답이 있을까요? 너랑 있을 때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ee you. Bye-bye.